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선지입니다. 전북 진안 마이산 풍혈냉천 캠핑장에 왔어요. 제가 원래 B13번을 예약했는데 여기가 가장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편의시설이 멀다 하셔서 다른 자리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여기가 13번이고 이거는 화장실이랑 개수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사용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여기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요. 그리고 여기가 B7번이거든요. 이쪽에 공공통장이 있고 편의시설이 더 가까운 편이에요.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어제 비가 내리는 곳을 찾아가지고 예약을 한 거거든요. 근데 비 소식이 사라졌어요. 최악인 거는 내일 퇴시할 때 딱 비가 엄청나게 내릴 것 같거든요. 지금 해 떴어요. 오늘 비 안 올 것 같아. 완전 기대하고 왔거든요. 우중 캠핑 할 줄 알고. 전주 쪽이 강수확률이 80%로 가장 높길래 그래서 이 근처로 온 건데 비가 안 와요. 너무 슬퍼. 그러면 우선 세팅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트가 이쪽은 좁고 가로로 넓거든요. 그래서 방향을 어디로 해야 할지 지금 약간 고민이에요. 저쪽이 편의시설이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프라이버시 겸 차를 여기로 다시 주차했어요. 제가 우중 캠핑할 때 정말 하고 싶었던 세팅이 있었는데 오늘 그 세팅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비가 안 와서 지금 약간 걱정이에요. 메쉬망도 없고 텐트도 엄청 작은 걸 가지고 와서 안에 들어가서 밥도 못 먹거든요. 모기가 꽤 있어서 이걸 먼저 뿌려야겠어요. 우선 타프를 칠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커가지고 저쪽에 텐트를 두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팩 박을 자리가 애매한데요? 이게 지금 체결이 잘 안 돼 있었어요. 이 구멍에 들어왔었어야 되거든요. 됐다. 제가 오늘 텐트를 코트 텐트 아시죠? 오늘 그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약간 상상으로는 될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.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2초 텐트를 가지고 왔어요. 야전 침대보다 훨씬 더 크긴 하거든요. 모서리 쪽을 아래로 내려가지고 팩다운하면 좀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. 비 오면 바닥에 물도 고이고 또 내일 퇴실할 때 비가 오잖아요. 우중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한번 설치해볼게요. 과연 될 것인가.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커서 약간 당황스러워요.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곱창끈 텐트에 껴있었나 봐요.
지금 안은 이런 식으로 서 있어요.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? 지금 비가 좀 내리기 시작했어요. 저 진짜 안 올 줄 알았거든요. 모기 잡았어요. 모기 너무 많이 물려서 모기 향문저 피워야 될 것 같아요. 비우니까 너무 좋은데. 오늘도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. 오늘은 꼬치 구이해 먹을 거라 화로를 가지고 왔습니다. 드디어 숯집게를 하나 샀어요. 1,500원. 제가 장작 집게를 감성 챙긴다고 우드로 된 거 엄청 큰 거 샀었는데 그거는 잘 안 집히거든요. 이게 훨씬 편해. 1,500원짜리. 네, 모기향 걸어져 있잖아요. 스탠드 옮기다가 깜빡하고 바지에 닿아서 구멍 났어요. 여기도 구멍 나고 여기도 구멍 나고. 없어. 제가 지금 거의 4주 정도 전세 캠핑 하다가 다른 캠퍼분들 있는 게 오랜만이거든요. 근데 지금 다른 사이트에서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거든요. 지금 고기랑 아마 새우 구워 드시는 것 같아. 배가 너무 고파. 숯이 되려면 멀었어요. 숯을 먼저 해놓고 다른 걸 할 걸 그랬어. 항상 까먹는다니까.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가 너무 고프다.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. 아!
마늘은 벌써 좀 익었어요. 뭔가 캠핑 와서 숯불 요리하며 더 캠핑을 즐긴 것 같고 그러지 않나요? 집에서는 숯요리를 못 해먹으니까 숯불 요리 해먹으면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. 와, 진짜 맛있겠다. 소스가 있는지 몰랐는데 소스가 있더라고요. 아이고, 소스가 맛있네. 이거는 닭다리살 같거든요? 얘 먹어볼 거예요. 초기에 잡내가 난다 해가지고 약간 걱정했는데 전혀 안 나는데? 숯불에 너무 잘 구웠나? 세상은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은 것 같아. 이거는 닭똥집인가? 얘는 하나밖에 없어. 아껴 먹어야 돼. 이거는 닭 껍질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한 개밖에 없어서 맨 마지막에 라스트로 먹도록 할게요. 이건 은행인가요? 이거 맛있어. 하나 아껴놔야겠다. 생각보다 걸레가 별로 없는데요? 뽕기도 사라졌어. 아, 너무 좋다. 와, 태워 먹을 뻔했어. 큰일 날 뻔했어. 여기서 아까 바로 마늘. 너무 맛있다. 제가 옛날에도 꼬치구이를 사서 먹었었는데 그때는 이만큼의 감동은 없었거든요. 숯불에 구워서 그런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그리드에 구웠었거든요. 숯불이 짱이다. 닭 껍질 하나 남았어요. 와, 진짜 잘 구웠다. 마지막이에요. 이거 2인분 아닌 것 같아. 둘이 먹으려면 한 두 개는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아, 다 먹었다. 아, 너무 좋은데? 제가 보통 촬영하다 보면 밥 시간이 거의 8시 넘어가지고 먹거든요. 근데 오늘 진짜 빨리 먹었어. 짐이 쪼고서 그런가? 비슷한 것 같은데? 아무튼 한 7시에 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8시예요. 완전 여유로워 오늘. 불멍을 해볼까? 저번에 제가 화롯대를 이상하게 쳐가지고 자꾸 숯이 떨어졌었잖아요. 오늘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까 그것만 먹었더니 배가 좀 덜 차서 어묵탕 끓여가지고 불멍하면서 먹으려고요. 오늘 진짜 완벽하다. 야채 어묵인가 봐요. 와, 생각보다 벌레도 없고 너무 좋아요. 아, 발 앞이 너무 뜨거워. 좀 옮겨야겠어, 이거. 좋아. 저 어릴 때는 봉 어묵이 200원이었고, 꼬부리 어묵이 500원이었어요. 초등학생 때인가. 한 6시부터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장작은 트렁크에 넣어놓으려고요. 북쪽에 랜턴 드롭하고 여기에 딱 다이소 테이블 넣었어요. 텐트가 커가지고 공간들이 이렇게 남거든요. 여기 수건 던져놨어. 여기에 릴선 넣어놨고 여기 주머니에 전선대 넣어놓고 자고. 요즘 내 최애 배기, 내 최애 개구리 배기 다이소에서 샀어.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코트 텐트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제가 사고 싶었던 거는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. 나의 장비 중에서 그렇게 비싼 장비가 없을 정도로 비싸가지고 그걸 사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못 샀고, 저렴한 거 살까 하다가 이제 곧 가을이잖아요. 가을에는 강이랑 캠핑 다닐 때는 이 세팅으로 캠핑하기에는 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기가 매너타임 10시여서 지금 10분 전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.
방금 설거지하고 왔는데 꼬치구이 소스 담은 그릇을 씻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. 아, 그거 또 먹고 싶다. 진짜 맛있었어. 다음에 먹게 되면 두 개를 사와야 될 것 같아요. 한 개는 너무 양이 적어. 한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정도 비가 엄청 내리다가 지금 그쳤어요. 해 뜨고 있어. 날씨를 봐볼까. 어제 날씨에는 하루 종일 비가 안 오고 저 퇴실하는 날 8시쯤 비가 온다고 돼 있었거든요. 지금 비 소식이 12시로 넘어갔어요. 저는 그래가지고 철수할 때 비가 엄청 올 것 같아서 아, 완전 최악의 우중 캠핑이구나 생각했거든요. 완전 지금 운 대박. 운이 너무 좋아. 아무튼 철수할 때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. 우중 캠핑할 때는 비가 와서 날벌레들은 별로 없거든요. 근데 바닥에 벌레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코트 텐트 같이 만든 건데 아주 만족스러웠어요. 왜 코트 텐트를 쓰는지 알겠어. 내년에는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균형을 잡아서 팩 박는 게 살짝 귀찮더라고요. 제가 저번 캠핑 때 그 다음날 너무 더워가지고 이번에 초계국수를 사왔거든요. 비가 올 줄 모르고 시킨 거라.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추워서 먹을만 할 것 같아요. 오늘 오후에는 강의 봐줄 사람이 없어서 좀 일찍 퇴실 준비를 할게요. 지금 또 마침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갰습니다. 타프까지는 못 말리고 갈 것 같고 그래도 철수할 때 비 안 오는 게 어때요? 완전 럭키걸. 이렇게 화냈을 때 우중 캠핑 즐긴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평화롭고 조용하고 그랬다. 힐링 그 자체였다.
여기가 계단 형식이라 경사가 심하긴 한데 강아지들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은 여기 맨 아래 평평하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. 강이랑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 강아지 동반 되거든요. 다음에 저는 데크사이트로 강이랑 한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!